막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금요일날 걸려서 보통 3일째인데요. 식구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방을 따로 해서 지내고 있기는 해요. 저희는 다행히 단순 감기였어도 불리하거든요. 바로 잠도 따로 자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이게 약간 습관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다른 식구들이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고요. 일단 지금은 모두가 다 괜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어린이집은 못 갈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막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무엇죠? 무엇이죠? 치킨. 아, 치킨 말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미역국? 네, 미역국을 끓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 미역 불릴 때 양인 것 같아요. 보통 끓이시려면은 저희는 집은 좀 많이 끓이는 편인데 한 요 정도면 충분히 끓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냄비 가득. 불어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많이 해봐야 감이 잡히는 건데 저희 집 애들 미역국을 엄청 좋아해요. 요 정도, 요 정도 끓일게요. 이렇게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자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많이 자르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이걸 쓸 거예요. 하늘은 300g. 불어난 미역은 물에 헹궈주세요. 꼭 헹궈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이 정도 나왔어요. 이제 팬을 달군 다음에요. 아, 여러분 저 이 실리트 냄비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뚜껑만 툭 부러졌어요. 진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근데 못 버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고기를 볶을 건데요. 참기름 조금 넣고 하셔도 되고 그 기름조차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볶다가 고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끓이면서 속에 국물이 쭉 우러나겠죠? 이렇게 소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쯤 다진 마늘 안 넣어서도 돼요. 마늘이 둥둥 떠다니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늘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볶아줍니다.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오래오래 미역을 달달달달 볶아줄게요. 물을 또 조금씩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계속. 국물이랑 미역국물 나오죠. 저도 볶아줄 거예요. 물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딱 원하는 만큼까지 물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건더기의 양과 국물의 양이 딱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까지 부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좋죠. 여기서 여기까지 끓이고 싶으니까 한 여기만큼, 한 요만큼 졸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넣어줍니다. 팔 끓일 거예요. 팔팔 끓이고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뚜껑 닫고 저는 팔팔 끓이거든요. 약불에서 오래 끓일게요. 여러분 신기한 게 실리트 뚜껑은 콱 덮고 약불에 넣고 하면 절대 안 넘쳤거든요. 얘는 해놔도 막 넘치고 달려나가. 마지막에 간을 볼 거예요. 저는 소금이랑 참치액젓, 전두 이렇게 조금씩 넣을 거예요. 없는 날에는 얘만 넣기도 합니다. 또 얘도 없는 날에는 소금이랑 국간장을 조금 넣기도 해요. 하나만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조금씩 넣어서 믹스해보세요. 조금. 연두도 미역국 만들기 끝. 어렵지 않죠? 이거는 냉동 대구살입니다. 가자미살 하셔도 되고요. 아까 미역국 끓일 때쯤에 같이 넣어놨었는데 이건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예 안 넣었어요. 큰 것도 이 상태에서 억지로 떨어뜨려내시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다 그 정도는 다 이제 좀 전에 실온이나 냉장고에 빼두셔서 자연해동 시키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강술, 맛술이나 미림. 이거 오늘따라 오래 걸렸네요. 진짜 떼내고 싶은데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대로 재워 놓으려고요. 안 돼 안 돼. 소금.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시키고. 오늘은 이 생선살로 생선가스를 해줄 거예요. 이제 냉장고로 생선가스에 어울릴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양파랑 조그만 거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양파 이 정도. 이쪽에 다 해도 될 것 같아. 마요네즈. 크게 2숟갈. 꿀이나 올리고당. 레몬즙 한 숟갈. 그리고 소금 한 꼬집. 그리고 파슬리 좀 넣어주기. 섞어줄게요. 이 상태에
타르타르 소스는 연어랑 같이 먹기 진짜 맛있고요. 튀김이나 생선가스 이런 걸 찍어 먹으실 때는 그냥 머스타드도 돼요. 그냥 머스타드나 홀그레인 머스타드 조금 섞어줄게요. 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많았던 작은 양파 반 개 마저 써줄게요. 맛있어요. 냉장고. 아까 한우 국거리로는 애들 미역국 끓여놨잖아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사봤는데 엄청 큰 게 없죠. 소고기 묵국? 아니지, 그거 없으니까 묵국은 아니지. 막내 만삭 때부터 그때 백종원님 레시피로 접했던 건데요. 진짜 잘 애용하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팥죽, 파 한 가득. 있는 거 일단 써줄 거는 호박 남아있는 것만큼이랑 이만큼 남은 거 있거든요. 앙증 맞게 이것도 써줄 거예요. 꼭 느타리 버섯. 버섯 종류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데친 걸 샀습니다. 데친 고사리가 세일을 하고 있으면 사고 싶어져요. 그냥 사요. 물에 한 번만 씻어내면 끝이고요. 후추도 깨끗하게 씻을게요. 고기를 소고기 쓰시면 되는데 소고기가 기름기 좀 있는 걸로 쓰셔도 돼요. 이대로 쓸까요? 좀 자를까요?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대파 부분, 흰 부분까지. 사실 육개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었다 뿐이지 뭐 숙주랑 뭐 이따가 당면도 넣을 거지만 그런 거요. 그냥 하는 방식은 약간 고춧가루로 고추기름 내서 하는 그런 고추장찌개 같은 거랑 비슷해요. 반 가득 잘랐어요. 이따가 얘는 볶을 거고 얘랑 같이 좀 맞출게요. 좋으니까. 닭다리는 이렇게 볶기 좋게 찢어줬고요. 그러면 재료 준비는 끝. 저는 좀 큰 냄비죠. 이렇게 가득 끓이진 않을 거고 제가 원래 막 가득가득 넣는 걸 좋아해서 일단 큰 냄비를 갖고 왔고요. 기름 식용 기름을 넣고 넣는다.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파기름을 내주는 거예요. 파가 좀 숨이 죽으면 그대로 고기를 넣을게요.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빠르게 가세요. 한 이거 이 방법은 다른 찌개 끓이실 때도 저 이렇게 하거든요. 아, 저는 쌀뜨물을 빼는 게 있어서 지금 다 넣을 거야. 오, 아까 고사리, 짱 고사리. 토한데 이런 것도 좋아요. 자, 다진 마늘 크게 푹 떠서 왔고요. 생강. 조금, 진짜 조금.
아까 생각 너무 쭉 굽는 것 같아서 더 늦게 해봤구나. 술을 넣어줄게요. 어? 죄송해요. 조금 한술 정도 넣어주고 하나 없으면 치킨 스톡 조미료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뭐 남은 닭고기살이나 이런 거 찢어서 넣으셔도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었어요. 이게 자극적이게 더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야 돼요. 규정이 꽃은 계란 푸는 거죠. 저는 새알을 풀어줄게요. 고기랑 야채랑 이제 이따 여기 당면까지 들어오면은 더 맛있을 거예요. 파이프를 좀 추가할게요. 그다음 계란물 입혀줄게요. 빵가루.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계란 해서 자, 이렇게 완성된 거를 이렇게 튀겨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세지 않은 불에 해주세요. 빵가루가 금방 타서. 여러분 계란물 대충 묻히시면 안 돼요. 튀김가루도 꾹꾹꾹 눌러주셔야 되고요. 저 막 굳혀가지고 대충 했더니 막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덩어리가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래요래 살살살살 드셔주시면 됩니다. 순간들은 다 튀겨졌고요. 미역국도 되어줬습니다. 이건 미끼장. 굴린 당면이에요. 당면 투합. 당면 넣고 마지막으로 한번 끓이고 끝. 앉아 먹자. 앉아 먹고 더 먹어. 먹고 더 먹어. 생선가스랑 밥 먹고 얘기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고기 진짜 맛있다. 그래서 나서 고사이에 달려라. 이따 이거 먹어봐.
오늘 대패삼겹살 냉동에 있던 걸로 오늘 참 점심이에요. 그래서 김밥을 만들겠습니다. 깻잎 있던 거고 단무지 요거 하나 샀어요. 계란이랑 당근만 해가지고 휘릭 싸서 먹어볼게요. 저 오늘 6개. 소금 조금. 오, 연두. 언니는 김밥 크기도 좀 작게 해줄 거여서 단무지를 좀 잘랐어요. 저는 오늘 이걸 한번 써볼 거예요. 친구가 준 건데 저도 원래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비비고 거만 썼었거든요. 그게 제일 안 터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후추는 열 가하지 않으면 바람기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찔레야? 한 수저 정도? 우리는 이렇게 가져오고요. 아이들 먹고 나간 밥 남은 거 다 보면 하나 둘 크게 세 개 밥에 참기름이랑 연두. 연두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연두를 꺼내주시면 아주 맛있어요. 하고 맛도 있고 깨 이만큼 잘라서 쓸 거예요. 선 보이시죠? 이만큼만. 그래서 김밥이 커지지 않고 한 입에 들어가도 좋더라고요.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밥. 쌌던 김을 하나 더 놔주시고 깻잎은 반 잘라서 넣어주세요. 내용이 이렇게 딱 왔는데 터질 뻔했지만 안 터지게 완성했어요. 볶은 고추장을 조금 넣어볼게.
소리 있지만 오늘도 손으로 바른다는. 짠. 삼겹살 김밥입니다. 주아야 김밥 먹어봐. 와서 김밥 너가 손으로 해야 돼 오늘은. 아 그래? 맛있어? 응. 아까 맛있다. 짠. 뭘 맛이에요? 응. 가져가 먹어.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요. 깻잎 들어갔네. 네. 삼겹살 김밥. 김밥은 뭘과 들어가도 맛있어서. 뿅. 엄마 마스크 좀 빼줄래?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다. 김치 줄게. 좀 아대로 김치랑 먹으면 맛있지 우리 이거. 네. 김치 빨리 줘야 돼. 아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제 거. 어르신이 용돈이랑 된장이 있어서 되게 멋있어. 그만큼은 인통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씻었어요. 묻혀서 밥에 비벼 먹으려고요. 그리고 그대로요. 이거 뭐야? 배추야? 어 배추지 맞아 배추야. 굉장하게? 이거를 아니야. 이거를 묻히려고 하는데 남편이 왜 영상 안 찍냐고. 그래서 어 그런가 하고 얼른 카메라를 켰어요. 묻힐게요. 소금. 안 가져가. 저놈 아가 나 불러. 주지. 바로 불러. 이거랑 얘 들어가. 꽃대. 이거 꽃대야. 여기 불 꽃대야. 이게 나야. 참기름. 참기름 다. 이거 그냥 다. 혜진아, 마지막 이거 되게 힘들어. 사주면 안 돼? 잠깐만요. 나 햇빠 들어갔고. 사주면 안 돼? 오, 매워! 벌써부터 맵다. 벌써부터 매워? 많지 않게 해. 이거 내가 넣어볼게요. 이제 끝. 이거 저는 전복간장인데 약간 국간장스러운 맛간장이에요. 국간장과 진간장의 사이. 진간장 써도 되고, 국간장 써도 되고. 오! 김승이 안 돼? 네, 김승이 안 돼. 김승이 여기 한번 바꿔 싶어. 그러시면 안 되죠. 식초 들어왔으니까 설탕이나. 김치 뜨는 거 맞죠? 아빠 나 이거 해. 여기 한 숟가락을 놔. 너무 싫어. 먹어볼래? 나 이거 밥 싸먹어볼래. 여기다가? 여기 먹어봐. 네, 들어가 있어서. 아, 들어갑니다. 먹어. 잠깐만. 태가 없는 네모난 식빵이에요. 샌드위치하기 진짜 좋더라도 어구 레벨 포장되어 있고 이게 한 5,000원이에요. 비싸지만 되게 편할 거.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집에 불이 많거든요. 친구가 한 박스 보내준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받은 것도 있고 먹고 조그만 게 딱 하나 남았고 일단은 제일 작은 것들로 가져와 봤어요. 골드키위가 있었거든요. 이걸로 후르츠 산도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진짜가 생크림을 싫어해서 우리를 막내는 좋아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놨다가 한 3시간 정도는 두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지금 만들게요. 요 크기도 괜찮겠죠. 한번 씻어서 껍질을 가져올게요. 통으로 준비. 음식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위를 깔아줄게. 생크림하고 과일 넣고 막 수분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한번 엄청 떴었어요. 그거 뭐 보고 진짜 해먹어보고 싶다 했었는데 막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꽃잎이 되고 키위가 이파리가 이렇게 돼주는 건데요. 이 부분 동그라미 부분 남겨놓고 과일은 잘라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버터밀크가 좀 들어간 걸로 샀거든요.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양도 많고 여러분은 그냥 생크림 사용하셔도 돼요. 찍어줄게요. 이따가 이걸로 크림 파스타도 해먹을 거여서 조금 남기고 다 쓸게요. 500만 들어왔어요. 두 숫자 넣을게요. 마늘, 표고버섯, 베이컨, 브로콜리. 마늘. 마늘 맵겠다. 면 삶은 물이 벌써 끓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볼게요. 버섯. 슬라이스 햄이나 비엔나 소세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얇으면 됐지? 8분만 삶을게요. 데쳐줘야 되는데 데치면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우유, 소금이나 치킨스톡으로 간을 맞춰줄게요. 파미지아노 레지아노는요, 파마산 치즈, 그라노 파다노 다 괜찮아요.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나도요.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맛있지? 베이컨도? 베이컨 같이. 맛있게. 저희 집에 피클이 두 개나 있거든요. 친한 언니랑 친한 동생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피클은 왜 두 개면 안 돼? 더 좋지. 더 왜? 맛있지. 더 맛있어, 그렇지? 피클은 떡볶이도 먹고 싶다. 떡볶이도 해줘? 응. 나도 못 먹.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까 밥 먹고 요거 잘라서 디저트로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둘째 학원에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얼른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잘라볼게요. 떨린다. 이게 요거다. 이렇게 잘라주면 귤이 딱 중간에 와야 될 텐데. 그래도 예쁜 이파리가 숨었구나. 그래도 예쁘죠? 기분 좋아지는 샌드위치예요. 짠! 아, 예쁘다! 진짜 예뻐. 얘들아! 이거 봐봐. 어떤 샌드위치인지. 하나, 둘, 셋! 너무 예쁘지? 우와! 짠! 귤 샌드위치예요. 뭐 같아 이거 보니까? 뭐? 응. 꽃. 꽃 맞아요. 귤이 꽃이고 키위를 잎으로 한 거야. 아,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지 와, 않니?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그치?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까? 아, 이거는 애들이 키위 다 먹고 귤로만 만들어온 샌드위치. 근데 너무 예쁜데요? 손님상에 정말 뭐 아침에 잠깐 다과하러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식사하고 디저트로 내놓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이 보시면 너무 예쁘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생크림 양을 좀 줄여가지고 하시면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간식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잉? 그래도 예쁘네. 삐뚤어도 예쁘네요, 여러분. 예뻐요. 와! 예스!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너무 예쁜데? 짠! 예쁘다! 아! 얘가 작은 귤로 만들었던 거구나. 큰 게 예쁘네요, 여러분. 그래도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잘 나온 것들부터 이제 친구들에게 주는.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예쁜 거 놔두고 선물해 볼게요.
요거 하나 꺼내 먹을게요. 네, 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커피 먼저. 와, 좋다 좋다 좋다. 뭐야, 완전 맛있는데? 와, 완전 육즙이래. 과즙 팡팡에 뭐라 설명해야 되지? 상큼하고 부드럽고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해서 드셔야 돼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이 크림 절대 달면 안 돼요. 진짜 과일을 더 극대화시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저 엄마 아빠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응이 제가 몇 집으로 제 친구들을 줄 거기 때문에 반응이 나올 거예요. 빵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뭐지? 샌드위치. 자. 원래 조금 이렇게.